10년 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은 예산 투입에 비해 복지 체감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이곳 저곳을 직접 찾아다녀야만 했고 그마저도 정부의 공적 구조에 의한 지원이 전부였죠. 대상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부의 예산만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적 구조에 의한 모든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상위 계층의 빈곤이 더 심각했는데요. 남양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케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돕는 복지 시스템 희망케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 남양주 희망케어를 만나봅니다. 이웃과 서로 돕는 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현대적으로 재현해낸 희망케어는 생애 주기별 통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자 힘써왔죠. 그 노력의 결과로 희망케어는 기능과 조직체계를 갖추며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양주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남양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 나눔 문화가 잘 정착된 살맛 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런 그 조장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진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그 안에서 저절로 이런 우리나라 민족성이 또 정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아서 또 어려운 사람 돕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희망케어 복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은 서비스 전달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요. 특히 복지 인프라와 복지 업무 인력의 현저한 부족은 이른바 복지 깔때기 병목 현상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 현상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간과하는 현상도 발생했죠. 이러한 복지 진단 끝에 희망케어센터는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복지 모형의 설치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복지 정책이 아닌 전국 최초 보건과 복지가 민간 자원과 연계, 다양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시장님 지시상으로 없는 사람들을 좀 한 번에 속 시원히 도와줄 걸 만들어 봐라. 이런 거를 이 주문하신 거고 그 주문에 의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 연구한 게 지금의 희망케어센터입니다. 2006년 남양주는 처음 희망케어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별 과제팀을 만들어 시민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보았지요. 2007년 4월 2일 남양주 희망케어센터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된 시점,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전국 10대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었죠. 전문가들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했습니다. 더욱 탄력받으며 성장한 희망케어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현장체험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복지 선진국인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시민 참여 우수 사례 견학을 위해 방문한 일은 무척 고무적이었죠. 2009년부터 희망케어 센터는 본격적인 사회 서비스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복지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 관리팀과 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지원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희망매니저 사업, 문화체험 나눔 사업, 희망나눔 운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가파른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 누구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복지 전광판이 개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오르고 시청은 중복 서비스를 발굴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2012년에는 드디어 민관합동 협업근무가 출발했는데 복지협력팀과 희망복지지원단을 배치는 물론 고용복지 공간을 통합하기 위해 직원 상담사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복지 모델임을 증명하듯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희망복지지원단 창의적인 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2013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에서는 복지시스템 발전공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 희망케어의 수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3 지역복지 우수자치단체 평가 시상식에서는 복지행정상 대상, 지역복지 실행평가 대상, 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으로 그 이름을 빛냈죠. 2013년 12월, 북부 희망케어센터를 이전하여 북부통합보건복지센터가 개소했으며 권역별 희망케어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완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해 희망복지지원단이 평가한 우수 지자체 선정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남부 희망케어센터에서 처음으로 유산기부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희망케어센터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복지사업을 발굴해왔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시민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2016년 연말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된 희망나눔 릴레이에서는 나눔을 축제처럼 즐기는 남양주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2016년 희망케어센터는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권역별 4개소에서 8개소로 정비,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차별화된 복지 허브화를 완성하여 대한민국 복지의 표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남양주 희망케어센터는 열도를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64,495가구, 85,432명의 시민들에게 총 159만 8,700여 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한 희망케어센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은 2007년 4억에서 2016년 약 25억으로 확대되며 10년간 총 후원금 150억, 후원금품 110억의 나눔 전략을 과시했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놀라운 행보를 이어가는 희망케어. 그 뜨거운 나눔의 열기 속으로 초대합니다.